주셔야 힘이 됩니다. 반갑습니다. 나에게 모두 내어주고 매일이 달라지는 순간 네, 한국에 오랜만에 와서 백종원의 3대 청남 또 찍어 오고요. 반장, 본장, 본장장. 그래서 오늘 오침 대결은 누가 빨리 해? 제가 뭐 워낙 먹는 거 좋아하니까 네, 먹는 과정이 많아지면 좋겠고 저도 출연할 기세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. 제가 재밌겠습니다. 아, 재밌죠. 일단 밥집이라는 게 어려우니까 밥집 그게 내가 얼마 전에 녹화했던 그 3대 청남도 사실 어려워서 프로모션하면서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택시 택시요? 네, 그거 만들고 있어서 그게 뭐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보다 적응 공간에서 보니까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. 그리고 배준하 씨도 조용하고 있고 네, 같이 작업하게 되면 많이 떨릴 것 같아서 아직도 부족하나 좀 조용하고 있는데 언젠가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. 좀 오랜만에 한국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게 됐는데 앞으로도 연기자로서 좋은 작품으로 네,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